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도심권 50플러스 센터에서 이야기가 담긴 꽃차 과정을 강의할 이금희입니다. 저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후 100세 시대에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고민하던 중에 직장 다닐 때 배웠던 꽃꽂이가 생각났고 꽃에 대한 호감을 불러일으켜 꽃차에까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꽃차는 꽃으로 만든 차를 말합니다. 꽃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특성에 맞는 제다법을 거쳐 독성을 줄이고 고유의 색향미를 모두 즐길 수 있는 차입니다. 꽃차를 마시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꽃을 감상합니다. 차가 우러나는 동안에 꽃잎의 변화를 관찰합니다. 잘 우려진 꽃차의 수색을 음미하며 눈으로 충분히 차를 즐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향기를 맡는 것입니다. 우리고 마시는 동안 코로 꽃차 고유의 그윽한 향취를 느끼며 향으로서의 차를 만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맛을 음미하는 것입니다. 혀를 통해 꽃차와 만나고 입속의 차를 머금고 천천히 굴려보며 맛으로서 차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담긴 꽃차 수업의 좋은 점은 다양한 연령대의 수강생들이 팀을 이루어 함께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대화 시간을 많이 가지게 되어 소통과 힐링이 되는 작업이 됩니다. 이렇게 저는 인생 2막을 꽃차 소믈리에 강사로 새롭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꽃과 함께 인생 2막을 시작해 보시지 않을래요? 감사합니다.